안녕하세요, 최장입니다. 9월 평가 끝났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제 뭐 평가원에서 치러지는 시험은 수능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2달 동안의 마무리 전략 잘 세워서 꼭 좋은 성과 거두세요. 오늘 뭐 9월 평가 잘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들어보시고, 그리고 일단 뭐 6월 달 평가랑 비교해서는 전반적으로 기본 문제는 쉬웠어. 그래서 아마 중하위권 친구들은 좀 쉬운 느낌 들었을 거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세네 문제 정도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상위권 친구들은 6월 달과 뭐 비슷하거나 약간 어려운 느낌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다른 거니까 결과 나와봐야지 알겠죠. 그리고 6월 달에 행렬 성질 판정 문제가 출제가 안 됐었잖아. 그래서 매뉴얼에서 빠진 게 아니었나 예측도 해봤는데 출제가 됐습니다. 결론은 올해 수능에서는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긴 거야.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그래서 결론은 기존의 출제 형태랑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죠. 기출 분석 정확히 하시면 웬만한 문제는 비슷하게 출제가 될 거야. 됐죠? 우리 1번부터 시작합니다. 지수 계산 문제. 4의 2분의 3승 곱하기 8의 3분의 1승이고, 이건 미승 2로 통일되죠. 2의 제곱이니까 곱해서 3승 곱하기 2의 3승이니까 곱해지면서 1승에서 답은 16이다. 이렇게. 2번 행렬 문제입니다. A가 2, 1, 1, 마이너스 1. A 플러스 B가 5, 3, 2, 0일 때 B의 모든 성분의 합인데 B라는 거는 넘겨. 이항되면서 5, 3, 2, 0에서 A를 빼주는 거죠. A 빼면 2, 1, 1, 마이너스 1 되면서 됐죠. 계산만 잘하면 돼. 5에서 2 빼서 3, 빼서 2, 빼서 1, 1에서 모든 성분의 합은 7이다라고 적어내시면 되겠죠. 3번 함수의 극한입니다. 0분의 0꼴. 리미트 x가 2로 갈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값입니다. 아, 상냥하게 인수분해까지 해줬죠? 그죠? 그래서 2 대입하면 0분의 0꼴이니까 요것만 이제 x 묶어내시면 x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분자 분모에서 x 마이너스 약분 되면서 3분의 2다에서 이거 대입해서 풀어내면 되는 문제죠. 됐죠? 4번. 우리 그래프를 나타내는 인접 행렬에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인접행렬의 일부분이 지워져 있는데 우린 요거만 하면 되죠. 인접행렬 자체가 대칭 구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대각 성분이 0, 0, 0, 0, 0이고 됐죠? 나머지가 보자. 얘가 1, 1, 1, 0, 1. 이렇게 1, 1, 1. 얘는 0, 1, 1 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 아, 우리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어차피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주대각 성분의 한쪽만 나와 있다면 전체 행렬을 다 구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래프 G의 꼭지점의 개수를 A라고 했죠. A는 꼭지점의 개수니까 이게 이제 꼭지점이 만약에 A, B, C, D, E라고 한다면 됐죠? A, B, C, D, A, B, C, D 써놓고서 관계를 밝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행의 개수 또는 열의 개수가 꼭지점의 개수니까 5개라고 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성분의 0의 개수인데 대칭 구조라고 했잖아. 따라서 0의 개수가 B입니다. 그럼 0은 한쪽에 하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두 개가 있겠지. 두 개가 있을 거고, 됐죠? 그럼 총네 개의 더하기 주대각 성분이 다 0이니까 5개 해서 9개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됐죠? 결론 두개 더하는 게 답이니까 14가 정답이 되겠지. 됐지? 5번 적분 문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야.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들은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셔야 돼. 그래야지 좀 어려운 문제 시간을 돌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4, x의 3승 플러스 a, dx, 이퀄 8일 때 a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적분 먼저 해봐. 적분하면 얘가 x의 4승 플러스 AX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0에서 1까지 그죠? 1 갖다 막아주시면 1 플러스 A가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0 대표 0이니까 뺄거 없죠. 됐죠? 얘가 지금 8이라는 얘기고 A는 7이다 해서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2번이 답이죠. 6번 문제입니다. 6번.
확률에서 X가 우리 확률 분포, 이항 분포야. B의 N, 3분의 1을 따른다라는 거, 이 물결 모양으로 나타내, 보통. 따른데. 그랬을 때, 우리 2X 플러스 5가 13일 때 N의 값을 구하는 거고, 됐죠? 일단은 요거는 우리 변수의 변환식에 의해서, 됐죠? 빼 2에 2X 남기고, 또 빼해서 equal 5가 되면, 플러스 5가 되면서, 됐죠? 5가 되면서 equal 13과 같고, 됐죠? 넘어가면 8에 2X는 4가 나오고, 이항 분포에서 2X라는 거 NP를 얘기하는 거죠. 평균. NP. 두개 곱하면 3분의 1 N. 해서 N의 값은 몇입니까? 바로 12다 해서 간단하게 정리가 됐죠. 분산은 뭐 NP 여사건 Q. 됐지? NP하고 이제 여사건이 3분의 2 곱하면 또 분산도 만들어낼 수 있죠. 7번. FX가 X 플러스 2.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A, X가 1보다 클 때입니다. 됐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동글뱅이, 연속. 그럼 A의 값이야. 일단 우리 다함수들은 연속이기 때문에 각각이 다 연속인데, 1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1에서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에서 1을 대입했을 때 요거 몇이야? 3이죠. 3. 됐어? 그러면 뭐 이런 식의 직선이 나올 거고, 우리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그리고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a x 플러스 a인데, 우리 2를 대입하시면 a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죠? 근데 이게 맞물려야지 연속이 될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다시 해서 2를 대입한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뭐와 같으면 돼? 3과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몇입니까? 4다 해서 뭐 간단하게 구해낼 수 있었죠. 답은 5번. 8번 문제입니다. 8번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반드시 알아둬야 돼. 우리가 등차등비 수열의 관계인데,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우리 AN 자체가 만약에 등비 수열이란 조건과 AN이 항상 양수라는, 모든 항이 양수라는 조건만 있다면, 됐죠? AN의 뭘 취해? 로그를 취해. 로그 P의 AN에서 로그를 취하면 얘는 무슨 수열? 정확하게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등차 등비 수열 관계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됐죠? 이건 AN 대신 AR의 N-1승을 대입하면 직면까지 되죠. 됐죠? 요거 하면 쉬운 거죠. 봐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A1이 2이고, 됐죠? 로그 2에 AN 플러스 1 이퀄 1 플러스 로그 2에 AN이죠? 됐죠? 요걸 만족시킬 때 A1 곱하기 A2 곱하기 해서 쭉 가서 A8까지 곱이 2의 K승일 때 K의 값이죠. 됐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봐봐. 얘가 로그 2를 취하고 있는 그런 수열 아니야. 그 수열의 뒤에 항, 앞에 항 아니야. 그죠? 그럼 양변에 로그를 취해. 취해주시면, 우변 먼저 쓰면 로그 2를 취할 거야. 로그 2의 K승이니까 K만 쑥 떨어지죠. 됐죠? 그리고 좌변 같은 경우는 로그 2의 A1 플러스 로그 2의 A2 플러스에서 쭉 가서 로그 2의 A8인데, 이 로그가 무슨 수열이야? 바로 등차 수열이죠. 됐습니까? 물론 이제 요 관계를 몰랐어도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겠네. 이건 로그의 관계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로그만 등차 수열인 거 알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AN이 등비라는 조건이 많이 나와 있었 다면 이거 없이도 그냥 등차 수열로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야. 다 했습니다. 결론에는 등차 수열에 1항부터 8항까지 합이고, 얘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잖아. 됐죠? 따라서 2분의 항수는 몇 개? 8개. 됐습니까? 그럼 첫째 항은 로그 2의 A1이 첫째 항이니까 2 대입해서 1이죠. 됐지? 그럼 첫째 항이 2배 플러스 N-1의 공차 1 내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됐어? 이거 더하면 9죠? 9사 36해서 뭐 간단하게 정리가 되네. 됐죠? 요 정리는 요 문제에서 쓰이진 않았는데 좀 알아두시라는 얘기야. 이 문제는 이제 등비수열로 풀 수도 있거든. 그죠? 근데 가급적이면 주어진 거 자체가 로그를 취한 수열이니까 로그를 취한 수열이 등차 수열임을 이용해서 푸는 게좀더 좋은 풀이가 되겠죠. 참고하시고.